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니아.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마니님? 자, 오늘은 양장피 특대 사이즈고요. 네, 이 접시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무거워. 그리고 꽃빵 튀김, 이거 직접 튀겼고요. 그리고 3분 반점이라는 게 보여가지고, 이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두개 틀린 거예요? 네. 하나 매운 거, 하나는, 왜? 이렇게. 얘는, 불짜장. 불짜장이요? 네. 나는 불짜장이에요? 요거는 일품.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된대요. 마니님 요즘에 매운 거잘 드시니까 아니요. 불짜장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먹어요. 그래요. 아, 요거 먼저. 조금이나? 요거는 소스를 부어서 전자레인지 2분 30초 돌리면 된대요. 됐네요. 뜯어 드세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네. 이거는 이마트 가니까 팔더라고요. 네, 이마트. 교미님 이마트. 요렇게 짜장이 들어있습니다. 어? 꽈리고추 들었어? 요게 일반 짜장. 그리고 제이님께. 아니, 나는 불짜장이라고 해서 색깔이랑 이거 왜 이런 거야? 색깔부터 되게 가까워 봐. 색깔부터 틀려요. 아, 그러게요. 색깔로 티가 나네요, 딱. 나는 불짜장, 많이는 일품 짜장. 나는 고추도 들었어. 네, 가격은 3,300원. 이거를 이제 면 위에 소스를 부어주세요. 해서 전자레인지 2분 30초. 아마 이것도 마트 수마다 좀 다를 거예요. 돌려볼게요. 조심하세요. 네. 짜장할까? 짜장할게요. 아니, 이 접시가 너무 엄청 커요. 진짜 우리 새로 장만한 접시야. 사기, 네. 사기 그 접시인데. 네. 엄청 커. 좀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네, 뒤로. 뒤로 더 올려보고. 네. 아, 무거워. 이번에 우리가 득템한 접시예요. 네. 먹방에서 아주 쓰기 좋은 색깔과. 자. 안녕하세요, 문어분도 안녕하세요. 끝. 네, 지금은 차분한데요, 은기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그릇에 있어. 이걸 먼저 비비고. 네. 접시가 예뻐요. 양념 비벼요? 자, 저희는 막 심한 꽃찜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적당히 넣으세요. 휴지 하나만. 아, 무서웠어요? 준비해주세요. 네. 무겁긴 하지만 괜찮아. 뭐 거의 뭐 많이. 아니, 이거 위험해요.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몰라. 끝. 다 넣으면 안 되지. 네, 큰일 나. 오, 아니면 왜 그래요, 정말. 저희 죽어요. 네, 고민이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웬수야. 원래 와님이 안 그랬는데. 그러게, 이제 용화 좀 역할을 바꾸셨나봐요. 아, 양장피도 찍먹 스타일로 먹 드시는구나. 미리치님은. 비빌게요. 네, 귀요미님 소스입니다. 아, 여기서 썸네일 하나 더 찍을까요? 아까는 그냥 그. 어떻게 해요? 비빌까요? 네. 끝. 우리 민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나는 불짜장이라고 해서 그 짜장 소스가 더 붉은 색깔에다가 이 꽈리고추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만한 거, 큰 거. 근데 왜 꽈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는? 청양고추를 안 넣고. 청양고추는 뭐 못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겠나? 그쵸, 말이 불짜장이지 또 들멸 수도 있어요. 뭐래, 마. 몇 개만 입어요? 이따가 제가 먹어보는 걸로.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3분 반점의 짜장입니다. 네. 3분 반점의 짜장 3,300원. 뭐 나름 뭐 나빠 보이지 않아. 근데 냄새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마트에서 자체 생산한 건가 봐요? 브랜드가 따로 안 쓰여 있어요. 이렇게. 아, 어떻게 보여주지? 이렇게. 우레기님도 항상 댓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심 넘어가요. 곧 머리채 뜯길지도 몰라요, 하치님. 자, 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명품 짜장이죠. 일품. 또 우리 하치님 나타나시겠네요. 네. 이름 정말 못 외우셔요. 시누이지 다짐하여. 그래, 아니 그딱 그거 그렇게 말할 것 같다고요. 자, 일단 짜장부터 먹어볼게요.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튀길까봐 너무너무 겁나네요. 조심하세요. 많이 좀 어두운 거 입어서. 네, 저는 괜찮아요. 저 안 가리게 좀 하고 먹을게요. 오, 짜짜짜짜짜짜. 과연 불짜장인데 매울까요? 안 매울까요? 저건 막 괜찮아요. 조금 짭짤하긴 한데 맛있어요. 제이님은요? 오, 달다. 달아요? 달아달아. 달진 않겠죠. 짜장 달아. 얼굴이 좀 빨개지셨네, 제이님. 이태백이 놀던 짜장. 제이님 얼굴 딱 봐봐요, 여러분. 달아달아, 달아달아. 아! 혀를 막 계속 자극시키네요. 이게 코도 자극시키고 혀도 자극시켜요. 매콤해요. 아니 얘는 거짓말하는 불짜장이 아니네. 진짜 불짜장이네요. 그러게요. 운산이 같네요. 이게 아니, 뭔가 맛으로 매운 게 아니라 뭔가 연기가 매운 연기 있잖아요. 그게 엄청 입안으로 가득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 혀랑 코를 괴롭혀요. 매워요. 이거 진짜 불짜장이네요. 불타는 짜장. 매워, 지영님. 근데 나는 좋아. 불짬뽕 너무. 이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호이님? 이거는 명품? 일품. 야! 하치님 나타나십니다. 그만하세요. 저 앞접시 없나요? 밑에요. 맛있어, 맛있어. 아, 그럼 여기 나 또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많이. 그건 거기 놔두세요. 네. 맛있게 맵나요?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워. 그런 것 같아요. 네, 짜장 한 입에 차분함이 다 날아갔어요, 다. 나 그냥 명품으로 갈까요, 우리? 그래요. 좀 짜다, 이거는. 그렇죠, 좀 짭짤하죠. 밥 비빔밥 짜다. 꽃빵이랑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짜장도요? 이 친구는 좀 많이 좀 짭짤하고요. 앞접시는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제가 샀죠. 오늘 왜 이래요, 정말. 오늘 왜 이래요, 정말. 어디서 샀지, 이거? 다이소. 다이소에서 샀다, 다이소에서. 네. 그러면 이거 하나 한 1,000원 정도 하겠다. 1,000원. 그죠, 1,000원. 앞접시 괜찮아요? 만인님 거는 짜장면 맛있죠? 네, 겉은 노릇, 속은 촉촉. 맛은 괜찮아. 맛있다. 겉바 속촉. 제발 코칭 없기를. 막 좀 딱 그 뭐지? 당기는 맛? 당기는 맛? 짜장 맛이요? 그 MSG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겉은 바삭 속은 쫄깃. 근데 다이소가 하나 안 좋은 게 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오늘 빵만 있네요, 쌈만이. 아, 두 개 섞으면 되겠다. 그거 괜찮겠네요. 왜 끊길까요, 정말? 정말. 이번에 너무 잘 튀겼지. 그 젤리 같다. 이 젤리 알죠, 여러분? 양장피 있네요, 미지고님. 맛있다. 꽃빵 너무 맛있다. 네. 맵다. 굴굴. 매워. 근데 전체적으로 간이 좀 세네요. 그러게요.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짜장 맛이네요. 새우 꼬리.
튀겼어요. 네. 저희가. 튀긴 게 아니고, 그냥 튀겼어요. 후라이팬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더 튀길 걸. 아, 정말. 아깝네요. 아, 코친. 더 먹고 싶으면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튀겨 먹고 싶어요. 그래? 너무 맛있어. 나갔더니가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코칭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다. 와니마 오늘도 이름 올라가고 싶나 오늘. 오늘 곱하기 몇 가지 붙을까요? 너무 맛있다. 꽃빵. 이게 뭐야? 자, 드실 분. 맞아요. 양자피 먹을 때는 약간 긴장하게 돼요. 진짜 오늘 딱 좋아요, 딱 좋아. 콧빵 할까봐. 오늘 정말 예쁘게 튀겼죠? 아! 뭐? 여기 몰렸나봐요, 소스가. 요리는 제이님이 좀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 꼭, 양장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드셔보신 분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국집에서 시키면 좀 비싸니까 마트에 가서 한번 구입해보세요. 이마트 가면 팔아요, 헬리님아. 네. 라바도 안 왔다고요? 비비고 크라우스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직. 비비고는 만두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뭐라고? 미나, 일기 쓰는 거예요, 미니? 그래요. 일기 열심히 쓰세요, 미니. 그래, 이마트 한번 다녀오세요. 와니마. 네. 사러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지금 오빠들 다른 생각하고 오시는 건가요? 원래 한 팩만 살라 했더니 제이님이 양 적다고 두 팩 샀어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네요. 꽃빵이 필살기입니다, 오늘. 맛있다. 많이 좋아하는 고기도 많이 들었고, 뭐. 이건 뭐야? 이것도 고기네? 네, 이것도 고기 같아요. 족발 같은 건가? 이거는 문어. 문어. 중앙에 조금 이렇게 접시가 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 소스가 좀 더 슉 내려가 있나 봐요. 겉에부터 드세요, 그러면. 커다란 거 두 팩. 너무너무 맛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전화했지? 저희 엄마입니다. 꽃빵이 부족하면 돌려서 먹으면 되겠죠? 약간 그 냄새나는 굴고기는 돼지고기인가 봐. 그런 것 같죠. 얄짤하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소고기 같고 요게요. 그러게요. 고랑주가 생각이 나나요? 아니요. 너만 맞는 거 먹는다고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 방송 안 봐요. 가끔 진짜 가끔. 화제로 조금만 낮춰보세요, 영준이. 영준이 그래요? 그래요. 모든 아들은 전화를 엄마라고. 많이 당하셨습니까, 지금? 겸이님?
왜 그래 자꾸 저는 그런 거 없었나지? 많이 어머니 맞아요. 네. 제가 더 꽃집 못 먹거든요. 희한하네. 마니님은 진짜 어머니 맞음. 그럼 나는 가짜예요? 진짜 겁나네요, 제이님이 저러시니까. 왜 당근만 자꾸. 당근 어택. 맛있다. 맛이가 있어. 당근 드실 분? 진짜 코칭하네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나 눈물 나려고 그래요. 오렌지 소다 좋아하시면 드실만해요. 전 저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환타나 네. 그런 그 웰치스나 이런 것들보다 또 괜찮아요. 먹을만 합니다. 괜찮아요. 맞아. 맛있어요. 이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이렇게 딸기도 있고요. 딸기 소다. 그 다음에 포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오렌지를 먹고 있습니다. 짜장은 추천할 만한가요? 젊으신 분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짜장은 소스 맛이 조금 진해요. 좀 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짜. 소스 맛이 조금 강해요. 짭조름. 이거 말고도 피코크에서 파는 그 피코크 짜장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매워. 근데 매워. 입에 넣자마자 놀랬어. 아까 키친 하는 거 봤지? 네. 무난 한 개씩 먹었는데 단맛은 은근 많이 없고 짠맛이 좀 더 강해요. 아주 양쪽에서 난리네 지금. 맵고 와 매워요. 그리고 면 먹을 때 이렇게 후루룩 빨아들이잖아 공기를. 그러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많이 맛있어요. 많이 조심히 드세요. 어떤 매운맛인가요? 저도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불타는 짜장. 막 급하게 한번 빨아당겨 봐요. 그럼 또 저 살이 들립니다. 저 바로 반응이 와요 진짜. 나 콧물 나올라 그래. 이게 안 잡혀서 드시면 곧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드셔보세요 한 번. 그래도 한 줄기씩 먹어요. 한 줄기씩. 한 번쯤은 느껴볼 맛. 네 여기 근데 먹을만하다. 여기 양장피. 괜찮은 것 같아.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귀찮을 때는 이렇게 사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정.
네, 흡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하게 빨아당기세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오래 먹게 될 자세야. 비어 많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오자. 그거만 드시면 어떻게 많이? 딱 뭐하냐? 중앙을 공격하세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거 고기, 이거 수육 같은 거는 이미 먹어요. 예. 근데 나름 재료가 알차게 들어있어. 그쵸. 하나, 둘, 셋, 넷, 여섯. 8가지, 9가지 들은 것 같아요. 맛있다. 아. 길수녀님도 해플닭 드셔보셨어요? 어, 저희가 그거 먹으면서 못 먹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수녀님. 네. 그 도전하시다니. 다람쥐 같아요. 뿅.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시면 조금 늦은 시간에 가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 만약에 뭐 10,000원에 파는 제품을 한 30-4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노리고 너무 늦게 가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딱 좋은 시간대는 제가 보니까 한 8시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6시잖아, 5시, 아, 5시, 6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장 보는 시간인 것 같고, 딱 8시. 그쯤 돼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정. 8시 반이 딱이에요. 할머님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미니 할매. 왔다, 크다 이. 새우. 인정. 맛있다. 오늘 생각보다 느끼한 게 없어요. 롯데마트 꼬막 비빔밥 맛있어요. 저희가 제일 안 가는 곳이 롯데마트예요. 좀 멀리 있어요. 마트 중에 롯데마트가 가장 멀리 있어요. 네. 근데 엄청 멀리 있진 않고. 롯데백화점이랑 마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 달라요. 그러면 좀 가야 된다, 우리. 네. 마인드 회장님, 왜 쳐다봐요? 말아도 없는 게 너무 많네요. 서울로 오세요. 그래, 서울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네. 한 대전 꽃방은 양장피죠. 하긴 꽃방에는 원래 고추 잡채랑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 네. 초반에 채팅을 못 보셨구나. 초반에는 다들 꽃방에는요 연유래요, 연유. 네, 맞아요. 치즈님, 꽃방에는 연유래요. 얘를 포기해야 되나 봐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튀긴 꽃빵에 연유를 뿌려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장을 보다가 네. 그 마지막에 저희가 꽃빵을 사려고 찾아봤는데 꽃빵이 안 보여서 그 일하는 직원분께 마니님이 여쭤봤어요. 마니님이 저기 꽃빵은 어디 있어요?라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이러시는 거야. 아 저기 밖에 매대에도 있고요. 저기 냉장고에도 있어요. 이런 거야. 네. 그래서 난 듣고 이상하다. 근데 마니는 그 가지러 갔어. 갔는데 내 생각이 이상하다. 왜 꽃빵이 왜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직원분은 호빵으로 들은 거 있죠. 호빵. 결국은 냉동실 가서 찾았습니다.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아니 호빵 말고요 꽃빵이요. 아 꽃빵이요. 꽃빵으로 들으셨나봐. 그래서 제대로 찾아봤어요 꽃빵을. 짤막한 에피소드. 아,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았나봐. 직원한테 소리 질렀냐고? 아니 조금 하이톤으로 했어요. 어. 경민님도 안녕하세요. 맞아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랬다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니님은 꽃빵을 먹게 안 생겼고 호빵을 먹게 생겼나 봐요. 그런가? 당연히 호빵을 찾을 줄 알았나 봐. 마니가 했는데 호빵 있는 곳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가서 아 호빵 말고 꽃빵이요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이거는 빨아땡기 만들었다. 네. 겨울이니까. 아. 얼굴 빨라지는 거. 매워. 아우, 맵다. 여기 밥 비벼서 드시면 좋겠다. 밥. 그러게요. 아, 저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지훈님. 아. 아 근데 매운 거 막 땡기는 거 알죠? 먹는 모습이 웃겨요? 스카이님 우리 같이 먹어요. 직원이 실수했네요. 우리 직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정중한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내가 말했을 때도 헷갈릴까봐. 그 직원분이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원래 마트 가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잘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정해진 멘트가 뭐예요? 뭐 고객님 어떤 게 필요하세요? 고객님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뭐 몇 번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는 그냥 나 모델인 줄 알았어요. 모델! 이거는 비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다가 꽃빵이요? 네! 꽃빵이요. 제이님 3일 연속 직원 불친절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혹시나 그 CS 직원이 딱 뜨면은 이제 그분은 감점당하는 거야. 그래요. 제이님 엄청 깔끔하시다. 제이님이 한 깔끔합니다. 웃겨. 정리 좀 끝내주십니다. 연기력 좋아요, 교민님? 교민님 재밌죠? 와.
떡빵 이렇게 튀겨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 오늘은 그리고 있잖아 너무 예쁘게 튀겨졌어요. 그쵸. 우와 돼지껍닭 같네. 보자. 하나 다시 뜯어봐요. 많이 너무 잘 뜯는다. 우와 뒤집어야죠. 왜? 나 싸 먹을 건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고마워요. 너무 재밌어서 매일 오고 있어요. 꽃빵 튀길 때 기름 많이 안 먹어요. 좀 첫 번째 그래도 기름을 팬에 많이 꺼내면 안 돼. 꽃빵을 굴려요. 움직여야 돼. 그냥 뒤집기만 하지 말고. 알겠죠? 기름을 처음부터 많이 깔고 시작하지 마요. 이야. 그러지 마요. 꽃빵 뭐 그 렌즈에 살짝 돌리면 되지 않아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오, 고기가 세 개나 들었네. 예쁘다며 뺐었어. 점점점점. 아 그리고 우리 디드님 안 계십니까? 디드님 항상 좀 느끼워지는 것 같아요. 디드님하고 우리 안녕님 그 이벤트 한 거 네. 저희가 일하는 중간에 바쁜 와중에도 무릎을 쓰고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앙장피랑 꽃빵을 굴려서 튀겨 먹어야 되겠어요. 저는 공예교입니다. 아우 진짜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네요. 저는 유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장면이 저를 잠깐만 치워주자. 잠깐 잡아주세요. 빨리 먹어라. 오빠 팔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지연님. 바람아 멈추어다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어. 와 꽃빵 튀긴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꽃빵 튀김 짱. 저렇게 깎으면 진짜 아파요. 거의 안에 바짝 안 깎았어요. 그냥 손톱이 자여요. 나는 고객들 얼굴이랑 이런 데 막 만지기 때문에 일할 때 손톱이 길면 안 돼요. 뭔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누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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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렇단 카라. 아 심플님 안녕하세요. 아 어떤 옆에 여기 옆에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체크하는 거예요. 시스템 네. 과부하가 걸렸는지 또 여러분들이 버퍼링 생긴다고 그러니 한 번씩 또 쳐다보고 그래요. 그쵸. 프로그램 걸리는 건 이쪽에 있어요. 넹. 죽순. 신분이 그분 잘 맞나요? 오케이. 그래요. 너무 크다. 사인 드릴까요? 받아보시겠습니까? 제 도전을 받아보십시오. 뭐라는 거야? 아, 안 돼. 괜찮아, 없는 걸로. 화질을 낮췄더니 오늘은 버퍼가 괜찮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제가 몬스터를 써야겠어요. 마라도 양장피에는 삭힌 계란은 필수라고요. 저희도 중국집에서 배달시키면은 그 검은색 계란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집집마다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괜히 먹어 안 돼요.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큰일이다 정말.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해요. 오래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신프님. 100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만든 것도 있지만 요리를 많이 한 건 아니어서
오늘 후식은 여러분들도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후식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간편해요. 그래요. 간편한 게 아니라 근데 오븐이 있어야 돼. 네. 오늘은 오븐 디저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엉덩이 빵빵 붙여요. 그래요. 새로 한번 릴레이 간단 디저트 그런 것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븐이 없어서 안 되겠어. 네, 혜리님 안 돼요. 노오븐 디저트도 알려드릴게요, 혜리님. 다음번에. 따라하셔야 되고. 아니면 노오븐 디저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나 먹기가 겁난다, 이거. 불짜장이 기름이 너무 많아. 일반 그 명품. 무슨 짜장 그러죠? 일부. 일품 짜장보다요. 맞아요, 리치님. 잘 파악하셨네요. 노븐 좋아요, 혜리님? 그래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도 알려줄게, 혜리나. 요. 우리 혜린이 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오빠 너무 막 말하진 않겠고요. 계란빵 알죠? 계란빵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란빵은 오븐에 돌리면 맛있고, 전자레인지도 했었나? 아니요, 저희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오, 안 해봤어요. 되겠네요. 아! 프라이팬을 오븐처럼 쓸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저희도 직접 그렇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이님, 일품 짜장 얼마예요? 하치님. 삼삼한 거 아닌가요? 삼삼은구! 이 아줌마가 정말. 3,300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또 이러다 또 틀릴지도 몰라. 어웨이. 드디어 외우셨어. 하츠님,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니, 채팅창을 본건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 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삥 나오더라고요. 응원합니다. 노래도 좀 바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응원님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시장에 누드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 응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보관 바꾸지 마요. 딱 좋다고요. 아니, 길이가 조금 긴것 같아서, 네. 긴 것도 있고, 같은 노래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요. 뭐예요? 필요 없어요? 많이 먹어. 제이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대처럼? 어떻게 좋아 보여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 것만큼. 광장시장 갈 거라고? 누드김밥 먹으러? 누드김밥이 우리가 좀 알아봤더니 가격이 틀린 줄 알았더니 오른 거더라 보니까. 네. 오늘 원래 저희가 저번 작년에 먹었을 때는 1700, 1500원. 작년에는 1,500원이었어. 근데 2000원 올랐어요. 오른 거야. 네. 내가 네 편이 돼. 많이 맛있게 먹어요. 안 하던 행동 하지 말고요. 부전해 주세요, 빨리. 뭐가 아니야? 지금은 2,500원이에요, 네, 요정님. 잡채까지 같이 드시면은 네. 2500원. 우리 혜린이 고마워요. 아, 그래요, 리치님? 흥얼거렸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 리치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하고 와서 방송하시면 안 피곤하세요. 미용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힐링하러 오잖아요, 리미님. 네.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얘기들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언니 방에서 연남동 언니 방에서 또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가끔 보시면 그 언니 얼마 전에 했다방 노래 선곡에 우리 노래 우리 리액션 노래 3개나 들어가 있더만. 그리고 방송 중에 은근히 자기 흥얼거리는 거 많아요. 혼자 보면 뭐 치울 때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막 자기 그런 것도 많고. 요즘에는 막좀 엄청 많이 먹지 않고 해서 양양이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버거워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리치님, 그런 거안 쓰셔도 돼요. 네. 다 알아요. 오늘은 옆에 옷가게 우리 고사님께서 어머님들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할머니 부대가 오셔가지고, 네. 너무 살짝 어지러웠어요. 오늘 할머니 부대 출동하셨어요. 우리가 손주 같겠지. 그쵸. 주말에 꼭 가야겠다고, 어디? 광장시장 미선님? 주얼을 꼭 써주세요. 네. 양도피 양 많아요, 이거. 주웠습니다, 유정님. 유정님은 제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나 진짜 우리 유정님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찾아갈게요. 양장피 금방 드실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커요, 리치님. 이 접시 우리 거의 테이블 끝까지 다 찼어요. 진짜 커요. 이것도 크고, 잘 샀지, 이번에.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이거는 안 꺼냈고, 아니야, 죄송할 건 없고, 미선님.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한 번에 우리 미선님 한줄 채팅으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울지 마요. 땀 흘리지 마. 울지 마. 울지 마요. 울지 마.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요? 혹시 스마트폰 들고 이러고 계신가요? 감시.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시더라도 이런 눈빛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네. 돌돌 말았어. 자, 말았죠. 자, 놀랐죠. 미니 왜? 저런 모습 낯설다고요? 아, 또 우리 미니 썰을 풀어야 되네, 또 낯설 땐. 네, 그런 거 하지 마요. 같이 함께 해요. 그러면 오빠들도 화면 시커멓게 김 발아 버린다. 고민이 있다 감사합니다. 연기 대상 두 번째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리미님 통과. 오늘 제이님 신났다고요, 미주고님. 제가 신나시면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힘 빠지잖아요. 제이님은 연기하셔도 될뻔 하셨어요. 보미님 어서 오시고요. 스카이캐스트 보는 아들 옆에 앉아 저는 두분 방송 보는 중입니까? 홍보하시는 거예요, 일진님. 아,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저는 아니죠. 3순위가 너무 좋아요. 아, 응원님 첫 후원이었어요? 정말?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왜는 왜죠? 응원님,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나오신 건가요, 응원님? 궁금해요. 네, 김삼순. 저희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저는 수시로 유튜브 보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냥요? 고마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첫 후원은 응원님처럼 고맙습니다. 멋져요. 고마워요. 그래요. 아, 맞다. 아까 할머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네. 우리 오늘 그 할머니 부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하셨는데
머리를 다 하시고, 세상에 자꾸 뭐 가방에서 주머니에서 뭐 자꾸 막 꺼내요. 사탕을 갖다가 막 이거 먹어야 돼. 받아야 돼. 한분한 분씩. 그래야 사탕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난안 먹었는데 아직 커피 맛이야. 많이 많이 까서 드시더라고요. 그쵸. 커피 사탕이에요? 아니면 캐러멜이에요? 약간 겉에는 사탕처럼 돼 있고 속이 카라멜. 아, 그래요? 네. 그래, 맞아. 일 끝내고 2시간 만에 방송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리치님. 저희 일 끝나고 마트 찾아가서 장 보고 또 네. 보통은 집에 와서 재료 다듬고 손질하고 데치고 볶고 지지고 그다음에 세팅하고 컴퓨터 키고 또 세팅하고 옷 갈아입고 막 이러면 정신없어요. 진짜 바빠요. 어른들이 주신 건꼭 받아야 돼요. 그래요. 인삼 사탕 주실 때는 참 난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홍삼 사탕이랑 맞아. 계피 사탕. 우리 하치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치님. 부지런한 것 같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치님은 59년 돼지띠. 오구 좋아하시네요. 한번 보내시는 거예요? 하치님은 마니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니님. 그만. 홍삼 선생님 당했습니까, 지영님? 계피 사탕은 가끔가다 한 번씩 먹기도 해요. 어쩌다. 진짜 가끔. 대로 받았네. 오구오구 돼지띠. 양양님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오빠 프로그램은 이야기 보따리 중에 하나라도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들고 와요 앞으로. 목소리 올라간다 지금. 너무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지만 상승 중. 피부 늙어요. 채팅창 좀 보면서 눈도 좀 밑으로 좀 내리고. 바카사탕, 그 씹어 먹는 바카사탕 주는 건 좋아요. 좀 약한 거요? 이렇게 막 부스러지는 거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네. 생긴. 제2의 배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어서오세요. 없어요. 무료하네, 하루가, 우레기님. 다들 뭐 하셨어요, 오늘? 금요일 있는 게. 오늘 우리는 사건, 사고가 없었나? 저 오늘 걷다가 넘어졌는데 소리를 질러서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아. 왜 넘어졌어요, 리조님? 빙구짓을 했는데 말씀드릴까요? 빙구짓이 뭐예요, 리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악성 매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커트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양념님도 항상 파이팅. 왜 긴장해야 되냐고요? 제가 범인을 잘 잡아내요. 가만히 계시면. 영화 보고 왔어요. 지마왕. 그 재밌어요? 그 뭐야, 애니메이션? 예. 저게 지금 1등이었어요. 왜? 아, 정말? 네. 할머니들이 까다롭진 않나요? 한 열에 한 두세 분은 엄청 까다로워요. 막상 근데 머리 보면은 까다롭게 머리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전 오늘 거래처에서 깊은 빡침을 선물해줘서 하루 종일 얼굴 빨개져서 있었어요. 아하. 정리 고생했어요. 같이 놀면서 풀어요. 아, 제 발에 걸렸어요. 네, 그 영화도 그 애니메이션도 한번 보려고요. 그건 보려고요. 아우, 젓가락 먹고 자다가 빨았는데, 너왜 이렇게. 미정은이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니님이 그 우리 파마 그 로트 트레이를 착 모아놓은 트레이 있거든요. 거긴 그걸 언제적이야? 언제적 얘기? 한번 가지고 오다가요, 매장 안에 다 엎질렀어요. 확! 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 아, 우리 봉구 누나 어서 오고요. 세령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문이 아직 못 봤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그냥 건성으로 그 트레이를 끄고 온 거지. 그냥 지지직 거꾸로다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냥 끄는 거지. 아, 내일도 출근하세요?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다른 직원들도 더 많이 있었거든요. 네. 새로운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세롬님? 반갑습니다. 혜리님은 좀 외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럼 원장님이 무서운, 아니, 너무 어이없을 때는 그냥 말안 해요. 아, 보미님 유튜브 보셨습니까? 반가워요. 아, 그냥 너무 황당할 때는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귀엽죠? 그리고 갑자기 보통은 우리가 퇴근할 때나 출근해서 그 화분이나 나무한테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웬일로 마니님이 중간에 나무에 물을 주고 싶었나 봐요. 이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다가 위에 그지 물에 수중으로 키우는 수중 식물이었거든요. 물이 촤 마니님 아까 그 이마트에 직원분처럼 여자 직원분처럼 나를 물을 계속 흐르고 있고. 외롭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나무 줄기가 하나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엎어졌어요. 이렇게 물이. 진짜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네. 제 키보다 높은 화분. 그래요, 지영님. 감사합니다. 부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직후에 아드로시 도착했죠. 택에 달러가 하고 스몰이라고 써 있는데, 아이가 엄마 이건 어디서 사서 보내는 걸까요? 하길래 S몰이랑 아울렛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으로 사다 보내주는 거야 했죠. 잠시 일시정지된 아들이 막 웃더니, 엄마 일부러 개그하는 거야? 이건 스몰이라는 표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스몰 써 있잖아요. 그거를 그 브랜드로 착각하셨나 봐요, 그거를. 누가 엄마가? 예.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냥 S몰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옷이야.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엄마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자, 우리 인형님하고 세럼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은기님은 집에서 셀프 파마 됐어요? 인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끈 놓지 말아요, 인형님. 네. 놓지 마요. 근데 너무 획기적이다. 에스몰이요?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데? 새롬님도 편하게 보십시오. 예전에 부산 실비떡인가 안고 들어있는 절편 서울 어느 시장에서 샀다 하셨잖아요. 그 시장이 어디예요? 그 명옥님 어디 사시는데요?
그 있잖아, 그 안고절편이 보통은 전통시장이나 떡집에 보통 많이 있어요. 명옥님. 그쵸,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그 안고절편, 그 떡이랑은 우리가 진짜 내가 전통시장에서 사서 먹은 떡이랑은 거의 좀 약간 반대예요. 그쵸? 내가 괜찮다고 한그 떡은 더 질감도 있고. 식감이 있었죠. 쯔유님 오셨습니까? 늦었어요, 네. 하이쭈. 자, 하이쭈님 노래 한 소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 건대 롯데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 있었어요? 안고절편? 송이님, 아니야, 오늘 불금이잖아. 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네. 하이 두 분, 스님도 안녕하세요. 지니지니지니. 그래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그래도 이 오빠도 또 보겠다고 또 달려왔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후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